안녕하십니까. 상과들 토종 약초입니다. 저는 오늘 문화 아저씨와 강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은 안 들어가요. 이제 도저히 뭐 추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천에 아침에는 아주 된 소리가 내렸어요. 소리가 엄청 아주 많이 내렸었어요. 아주. 도저히 추워서 저는 들어가질 않고요. 문화 아저씨는 보시면 문화 아저씨 여기 한번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문화 아저씨 힘이 넘칩니다.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죠. 머리 이렇게 한번 옛날이. 오늘은 또 다슬기 물속에 한번 아주 다슬기 아주 많이 잡아올 거예요. 다슬기. 저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 어제도 많이 불었는데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다슬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옷을 입고 이렇게 아싸리. 문화 아저씨가 이제 뭐라 그래, 강태공이라 그래야 되는가? 다슬기 헌터. 다슬기 그 졸라맨 같잖아. 졸라맨. 졸라맨이 됐습니다. 졸라맨. 잘 어울리는데. 내가 들어와. 내가 해줄게. 이리와. 내가 해줄게. 아이 싶어 나간다고 그러다. 아 여기 참 뒤에 옷이 있어갖고. 옷이 아유 실폈잖아. 나 봐. 내려 꼈어 내려갖고. 여기 좀 네가 잡아줘. 아니 여길 내가 잡을까? 아니다. 네가 여길 잡아줘야 되겠다. 내가 올 때는 게 아니야. 아니야. 저기. 아니 자꾸 씹혀. 됐어. 올려봐. 또 씹혔어. 또 씹혔어. 봐봐. 좋아? 그럼 들어가서 잘해. 아이 슈트가 스티로폼이냐 뭐냐? 스펀지지? 스펀지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들어가도 보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문화 아저씨는 강으로 들어가고 저는 제 뒤로가 산이에요. 산인데 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뭐 버섯이 있는지 산행 차림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산행을 하면 요즘 이제 뭐 서리 버섯이나 빨대기 버섯이라 그러죠. 빨대기 버섯이나 이제 가지 버섯이 있는지 저는 산으로 가고 문화 아저씨는 강으로 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누구 저는 산행물, 너는 우리 스님은 골뱅이를 많이 잡아야 되겠지. 나는 오늘 한 10만원 벌지 모르겠네. 그래? 응? 난 산에 가서 오늘 또 산에서 뭘 만날지, 뱀을 보게 될지, 뭐 버섯을 보게 될지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산행물이 이제 뭐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올라가고 싶답니다. 힘든데요. 화면 돌려볼까요? 정말 엄청 까파르답니다. 경사가 아주 많이 졌죠? 어디 그냥 눈먼 능이버섯 말라비트랑 송이버섯이라도 그냥 하나 주셨으면 좋겠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절벽이에요. 낭떠러지고 이쪽으로 계속 경사가 이렇게 세답니다. 여기도 좀 깊어 보이는데 돼지가 땅을 막 파냈네요. 여기도 그 돼지가 깊게 파놨어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
절벽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나무가 굴피나무예요. 이제 코로코 쇼 이제 저기 샴페인이나 그 포도주나 이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마개 있죠. 이 코로코 마개도 만든답니다 이걸로. 그리고 이 껍질을 벗겨서 벌통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굴피집이라 그래서 지붕, 그러니까 기와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 나무가 지금 낙엽이 다 떨어지고 있네요. 저 위로 보시면 낙엽은 다 젖답니다. 이제 상 버섯철이 다가온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파르다. 소나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소나무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저기 밑에 강이 보이실 거예요. 문 아저씨는 지금쯤이면 저 물속에서 이제 다슬기를 같이 한창 많이 잡았을 거예요. 지금 집안은 여기서 적가팔레 잡니다. 저 아래 보이는 곳이 문어 아저씨가 들어간 곳이랍니다. 저는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참 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오늘도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소나무 새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작은 소나무들이. 어느 누군가가 굴피나무를 굴피를 벗겨 가려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말고 실패를 했는지 그냥 갔네요. 그러보니까 그것도 굴피나무랍니다. 서리가 내려서 다 이렇게 낙엽이 졌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나무는 생강나무예요. 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이 냄새를 맡으면 생강향이 아주 진하게 난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생강향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또 느껴지는 향기는 예전에 이제 옛날에 다이알 비누라고 아실 거예요. 그 다이알 비누, 그 냄새랍니다, 이게. 이게, 여기 보시면은, 생강나무는, 이렇게, 묵은 나무는, 이렇게 신 반점이나 얼룩덜룩 이런 식으로, 앞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흰 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잘 모르시면은 이런 해까지는 또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해까지를 이렇게 꺾어 보시면 냄새를 맡아 보시면 생각나는 거는 100% 향이 좋아요. 100% 생강나무인 거를 아실 겁니다. 꺾어가지고. 현웅으로는, 산후병이죠? 산후, 그러니까 애를 낳고서, 손발이 차거나, 어깨 많이 아프시고, 이제 뼈 많이 쓰시고 아프시고, 그런데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산행하시다가, 생강나무가 있으시면은, 꺾어서 냄새를 맡아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내년에 꽃 몽우리가 한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가지를 꺾으시면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오리발? 오리발처럼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긴 것은 뾰족뾰족 이렇게 생겼답니다. 산후병 앓고 계신 분들 생강나무 효능이 좋으니까 한번 채취하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산후병에 좋아요. 수족 냉증에 손발 차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효능이 좋다고요. 한 달 정도 다려서 드시면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하겠습니다. 힘들다. 바람만 불지 않으면 따뜻한 날씨인데 바람이 불어서 좋은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돌 하나 떨어지면 큰일 나겠어요. 저 밑에 누구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나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산 중턱에 올라왔는데요. 저기 아래 강이 보이시죠? 문어 아저씨가 그 강에 지금 다슬기를 잡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버섯이죠, 버섯. 버섯 좀 유생들이 이렇게 지금 막 자라고 있습니다. 무슨 버섯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멧돼지들이 많은 건지 올라오다 보니까 많이 땅을 막 파놨어요. 벌써 이제 단풍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천 쪽에는. 저녁, 오늘 아침에 된서리가 내렸답니다, 아주. 아유, 참, 이건 뭐야. 아, 이건 돼지가. 돼지가 이제 등이 가려워서 긁어 놓은 것 같아요. 막 문질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옆에 보시면은 이 나무는 괜찮은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껍질이 막 벗겨졌네요. 아, 여기 보시면은 작은 무슨 버섯이지? 자, 이렇게 버섯 유생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뭐야? 이건 뭐가 그랬어? 어? 잠깐만, 이게 멧돼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멧돼지가 아닌 것 같아요. 멧돼지는 이렇게 여기를 문지르는 게 가능한데 이건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보시면 여기도 그래요. 그리고 저 위에 깜짝이야. 저 뭐야. 잠깐만 줌으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뭐야? 해골?
잠깐. 이거 뭐야? 노른 해골인데 저거? 아, 어디 갔어? 예. 네. 와. 노루가 저까지 올라가서 저건 무슨 밑에 한 건가? 네. 밑에 노루 노루인데 그 달린 건 노루 노루. 이상하다. 노루, 노루, 노루 머리 같아요. 노루 대가리 같은데.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지? 노루 머리가. 야, 이거 멧돼지인 줄 알았는데, 멧돼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멧돼지가. 막 이렇게 등을 긁은 자리인 줄 알았어요. 아, 여기도 있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건 발톱 자국 같기도 하고요. 하나, 둘, 잠깐만 자세히 한번 찍어봐야겠다. 아래에서 하나. 이 발톱 자국이 발톱 자국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 둘, 여기도 셋. 발톱으로 타고 올라갔나? 어떻게 올라가? 이건가? 아닌데, 나무 밑에는 노루 뼈다귀가 없어요. 근데 노루 해골이 어떻게 저기 올라가 있는지 참 의문이네. 뭘까? 곰인가? 곰? 아, 자, 한번 올라가서 내려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근데 괜히 겁이 갑자기 나네요.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겁이 나지. 곰이라도 꼭 나타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 뭐 그랬지? 아휴, 괜히 무섭네. 얼른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나무 위에. 노루거든요. 고라니하고 고라니는 뿔이 나지 않아요. 사슴 종류. 노루는 제가 봤을 때 노루 같아요. 노루. 노루는 이렇게 머리에서 뿔이 나거든요. 근데 고라니는 이 송곳니가 뿔처럼 송곳니가 길어지거든요. 해골이에요, 해골. 제가 한번 올라가서, 아이, 장비가 없어서 제가 올라가는, 아, 이따 가지고 내려와서, 제가 다시 한번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 아우, 가슴. 제가 지금 아, 그 노루 해골 아파. 노루 해골 가지고 아,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나무에서 지금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이 휴대폰이 저기 저 뒤에 저 산 정상에서부터 굴렀다 떨어졌을 거지.
발길뼈가 잘못됐나? 잘못된 것 같아. 여기 같진 않은데, 아우, 단체 같구나. 자욱이. 저기 위에서부터 아까 저 나무거든요. 큰 나무. 큰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휴대폰이 지금 이 아래까지 저기까지 가서 떨어질 수 있어요. 휴대폰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저 위에서부터 막 쫓아내려왔는데 아우 가슴 아파. 떨어졌어요. 나무에서. 아, 아파. 노루불 해골을. 아, 아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이 이상하다. 아, 목이 이상해. 노루 해골은 어디 갔는지. 같이 떨어졌거든요. 노루 해골을. 아, 가슴 아파.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루 해골이 어디로 굴러 떨어졌는지 모르겠네. 저 나무거든요. 병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나무거든요. 얘네 노루 해골을 들고 내려온 것 같은데 어디로 굴러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찾았어. 충격이 되게 커요. 떨어지면서 저 나무 구루터기 나무 잘라냈는데 저기 부딪혔어요. 떨어지면서 옆으로 떨어지면서 부딪혔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아유, 아파. 보세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괜히 영상찍다 사람 잡겠다. 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고, 이거 영상 빨리 마쳐야 되겠다. 아파서. 이렇게 뿔이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근데, 참 미스터리에요. 이, 노루 머리가 어떻게 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 아유, 잘 모르겠습니다. 이 콧구멍인가? 이게? 아닌데, 콧구멍은, 네, 콧구멍 같아요. 아닌데. 잘 모르겠네. 이게 노 여긴 눈. 그리고 이거는 구멍이 양쪽으로 똑같은 위치에 구멍이 나 있네. 잘라서 끓여 먹으면 녹용이 될라나 모르겠다. 충격이 엄청 컸답니다. 내가 떨어지면서. 저기 위에거든요.
저 위에서 노루 해골 잡고선 바로 떨어진 것 같아. 잡으면서 자, 얼른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문 아저씨도 기다릴 것 같아요. 얼른 내려가서 내려가야. 저는 오늘 버섯을 하러 왔는데 기념으로 이걸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고생한 거니까. 노루 해골, 노루가 맞죠 여러분들? 제가 봐서 노루 같아요. 노루 아주 뿌리 뾰족해요. 아주 만질만질하고. 옛말에 그 이 노루 뿔로 도장을 새긴다는 말도 있어요. 이 노루 이 뿔로 도장을 이름을 펴 도장을 새기면은 아주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냥 기념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지금 상당히 아프네. 다시 뜨고 부러졌나? 기념으로 한 번 더 사진 몇 번 미쳐가지고. 사실 아우 아파. 아우 가슴이 아파서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내려갈 일이 큰데. 보이시죠? 아, 지금 폭탄 맞았어요. 머리가 떨어졌다. 머리 안 다치기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 나무 떨어지면.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자씨한테 지금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영상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없으냐? 까였어. 아니면 다 아프니. 병원 가봐야 되겠다. 지금 이제 다 마무리하고서 이제 가는 중이랍니다. 제가 우리 밥소사 스님이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많이 껍데기가 조금 까졌네요. 우리 충격이 컸습니다. 아무것도 전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노루 해골이다 보니까 뭐 귀신인가 봅니다. 노루 귀신. 우리 밥소사 스님은 우리 운전도 잘 하시는데 지금 계속 그냥 벌벌 떨고 있어요. 추워서 히터 좀 틀어. 추우면 히터 틀어. 추워. 감기더라고. 이제 슈트 이제 겨울 슈트 입어야 돼. 추워서 안 돼. 난 아까는 차 타고 여기 오면서 나도 들어가야지 했는데 오자마자 나는 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 내년 여름이나 이제 한번 들어가 봐야지. 지금 가슴이 아파서 파스라도 좀 발라보든지. 숨을 들이쉴 때 숨을 이렇게 들이쉴 때 아주 뭘로 찌르는 것 같지 않고요. 갈비뼈가 금이 간 것 같아. 전에도 내가 한번 금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증세하고 거의 같아 지금. 엄청 쑤시고 숨 쉴 때마다 그냥 기침해갖고 기침. 어우 기침하면 더해. 이 금이 간 게 맞는 것 같아요.